프리랜서인지 뭔지 그건데 왜 병원비를 대준다고 하냐고. 그리고 그랬으면 됐지. 이렇게 좋은 과일을 왜 사와? 그 바쁘다는 사람이? 아, 그거야. 거봐, 이유가 없지? 너를 좋아하지 않고서야 그럴 이유가 없잖아. 아, 말도 안 돼. 말이 안 되긴 뭐가 안 돼. 그 사람도 이혼한 사람이라며. 애도 없고 딱 좋다. 인품도 좋아 보이던데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아. 아유, 넘겨짓기 또 시작됐네. 아,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집에 가. 태국이면 밥 해줘야지. 아니라니까. 아,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니까. 생각해봐. 니네 영화에서 대표 말이야. 아무래도 널 좋아하는 것 같아.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이 있나요? 프리랜서인지 뭔지 그건데 왜 병원비를 대준다고 하냐고. 저희랑 계약하고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지신 건데 당연한 거죠. 이렇게 좋은 과일을 왜 사와? 그 바쁘다는 사람이? 전에 보니까 귤잘 드시길래 특별히 좋은 걸로 많이 넣어달라고 했어요. 그럼 그게 다날 좋아해서? 아, 감독님. 오늘 아침에 윤 작가님 발자 피셨네. 어때요? 간만에 쉬니까 좋죠? 웬일이세요? 웬일이라뇨. 윤 작가님이 빨리 나와야 시나리오를 고치고 그래야 영화가 제대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? 잘 쉬고 있는 건가? 체크하러 왔죠. 아, 근데 표정이 왜 그러실까? 아, 그냥 고민거리가 생겨서 그래요. 고민거리? 뭔데요? 아무것도 아니에요. 아이, 말을 꺼내놓고 왜 이러세요? 뭔데요? 얘기를 해야 알죠. 아, 누차 말하지만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감독입니다. 이런 사람한테 상담받을 게 없어요. 그게 실은 안도용 대표님 때문에 그래요. 도영이요? 표요예요. 그게 처음에 엄마가 그런 말 하길래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더라고요. 오 감독님은 안 대표님을 잘 아시니까 털어놓는 거예요. 아니, 뭔데요? 무슨 얘기 하려고 이렇게 서두가 기실까? 안 대표님이 지금까지 저한테 너무 잘해 주셨거든요. 그게 다 저를 마음에 두신 건데, 아, 그것도 모르고. 예? 아니,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도영이 윤 작가님 마음에 두고 있다고요? 그래서 고민이에요. 당황스럽기도 하고요. 아니, 말도 안 돼요. 아닐 거예요. 저도 처음엔 생각도 못했어요. 아,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요. 아, 오 감독님도 같은 프리랜서니까 잘 아시겠지만, 아, 영화사에서 병원비를 왜 내주겠냐고요. 그것도 마트에서 알바하다 쓰러진 건데. 안 그래요? 아니, 그걸. 아니, 아무튼 제가 볼땐 아닌 것 같은데. 아, 맞다니까요. 아, 근데 오 감독님도 아시겠지만, 제가 지금 한가하게 다른 사람 감정까지 신경 쓴 형편이 아니잖아요. 아,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저를 여자로 보면, 아, 그거 얼마나 불편하겠냐고요. 저 어떻게 해요, 오 감독님. 그러게요. 어떡할까요?